안녕. 토요일이고, 학원에서 고3 거 수능 특강 수업을 찍고, 그리고 9시 반에 왔어. 씻고, 준비해서 찍는 중이야. 아침 8시 40분. 분에 출근한 것 같고, 아니지, 한 50분에 도착했겠지? 내가 그렇게 일찍 갈 리가 없어. 9시 수업에 맞춰서. 그리고 4시까지 학원 일을 받고, 4시부터 쌤들 다 나간 후에 찍었는데, 그래서 좀 피곤해. 컨디션이 썩 좋진 않아. 하지만 오늘 얘를 꼭 찍어야겠다고 계획을 해서, 최대한 얘를 다 찍어보고 시간을 보여주고 클로징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아침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하지만 해낼 거야. 할 거고. 다시 한번 시간을 보여주고 이 일정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궁금하면 고3 수능 특강을 클릭해서 봐도 돼. 어차피 폴더에 떠 있잖아. 그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거를 꼭줄 거야. 그래서 니네를 잘 키워서 내가 또 다른 파생적인 무언가들을 더 가질 거야. 이번에는 인정. 내 학원, 내 학원의 강사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내 학원에 있는 너희들이 더잘 컸다는 인정. 이걸 꼭 얻어낼 거야. 적어도 3년 내, 아니 딱 3년 그 안에 얻어낼 거야. 그래서 달려가는 중. 나도 딱 3년만 고생할 거야. 괜찮아, 아직 33이니까 3년이면. 자, 갑니다. 너무 10분 찍는 건데 벌써 2분 20초가 지났어요. 자, 서린이는요, try to do, 뭐뭐 하려고 노력합니다. 시도합니다. 피루엣, 그러니까 이거 발레 동작이에요. 그 발끝 세워갖고 손 이렇게 올리는 그걸 걸 이렇게 막 우아하게, 뭐 이거 하는 거야. 자, try to 동사 원형, 뭐뭐 하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 동작, 피루엣 하려고 했어요. In front of her mother, 엄마 앞에서. 하지만 병렬입니다. 두 번째 동작, fell, 넘어졌어요. To the floor, 마룻바닥에. S의 엄마라고 할게요. 이 친구 아니잖아요. S의 엄마는요, 도왔습니다. 그녀가 S가 뭐 하도록? 마룻바닥으로부터 떨어지도록. off는 떨어지는, 공간상에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룻바닥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거니까 일으켜 세워줬겠죠. 자, 엄마는요, 말했습니다. S한테 뭐 하라고요? S는 have to, 해야 한다고요. Keep trying. 계속해서 시도해야 한다고요. 만약 S가 wanted, 원한다면 뭘요? 성공하기를. 뭘 성공해요? 필요했다는 거예요. However, 하지만 S는 was almost in tears, 거의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힘들었겠죠. 빡세니까요. 자, she had been practicing. 그녀는요, 계속 연습하고 있었어요. 과거 완료 진행. 과거 전부터 더 과거부터 과거까지 쭉 해서 하고 있는 거죠. 매우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The past week, 지난주에. 하지만 그녀는 향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S죠. 자, S의 엄마는요, 말했습니다. 그녀 자신도요, had tried, 시도했다고요. many times, 많이요. 뭐 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누구 나이 때? S의 나이 때. 그러니까 엄마도 말했죠. 여기서 she는 엄마겠죠. 엄마 자신도 몇 번이건 시도했다고요. 성공 전까지. 누구 나이 때? S의 나이 때. 그녀는 had fallen, 넘어졌습니다. So often, 너무 자주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S는 누구겠어요?
엄마겠죠. 엄마도 너무 자주 넘어졌어요. 그래서 엄마도 sprained her ankle, 발목에 삐었죠. 그래서 had to last 쉬어야만 했대요. 세 달이나요. 뭐 하기 전에? 엄마가 was allowed, 허락되기 전에, 다시 춤추는 게 허락되기 전에 세 달이나 쉬어야 했대요. 당연히 딸도 놀랐죠. 왜냐면 엄마는요, was a famous ballerina였거든요. 그리고 서린느한테요, 엄마는요, had never fallen, 결코 넘어지지 않았고요, had never made a mistake, 실수도 거의 하지 않았죠. 어떤 퍼포먼스에서도요. 엄마 프로인가 보지. 엄마 유명한 발레리나라며, 그럼 실패하겠니? 자, listening to her mother, 그녀의 말을 듣는 게,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듣는 게 세르느로 보고, 세르느로 하여금 realize, 깨닫게 했죠. make가 오형식 동사, 허가 목적어, sorry, 허가 목적어, realize는 보호로 동사 운영. listening이 주어예요.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이 그 서린으로 하여금, 이거 세린이라고 한 거예요. 주어 아니에요. 주어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요. 그녀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뭘 깨닫게 해요? realize 동사로 했을 때 that은 realize의 목적어. 서린이는요, has to put in more effort, 넣어야 된다고요. 더 많은 노력을요. 무엇보다 what she had been doing so far, 그녀가, 서린이가 had been doing so far, 지금까지 had been doing, 쭉 대의 더 과거부터 과거까지 쭉 하고 있는 그 순간, 그렇게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대명사 찾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대명사 지칭하는 것들은 정확히 연습해 보면 될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